이렇게 바르고. 아, 이거 맞아? 망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포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요상스러운 걸 준비해봤습니다. 또 이상한 메이크업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런 메이크업이 있더라고요. 참 굳이 저렇게 블러셔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또 자꾸 눈길이 가는 걸 어떡해. 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나 제이미 보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해석해서 블러셔를 이용해가지고 청량하면서 그런 청순한 느낌?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킨케어부터 할 건데요, 이거 제가 진짜 발견한 꿀조합 여름 화잘먹 조합이거든요. 뒤트리 패드랑 바이오도마 토너랑 이렇게 같이 써주면 피부 진짜 확 열감 내려가면서 피부 온도가 샥 내려가가지고 진짜 베이스가 잘 올라가는 피부가 됩니다.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무드를 한번 스킨케어도 좀 촉촉하고 글로우하게 한 다음에 속광 베이스, 그리고 약간 자글자글한 펄, 꾸안꾸 느낌의 울먹 메이크업, 청순한 울먹, 데일리 울먹 그런 느낌. 그리고 앰플은 아주 모공이 쫙 조여들 수 있는 모공 앰플을 사용할 건데요, 오늘 약간 피부가 쫀쫀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앰플을 사용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며칠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저 그래서 생일 선물로 저희 딸내미가 NC백화점 가서 제 반지를 사다 줬어요. 짜잔. 너무 귀엽죠? 제가 살다 7살짜리 딸한테 반지도 뜯어먹어보고. 세상이 좋아요. 나름 3만원짜리를 골랐어요, 자기가. 보는 눈이 있지. 나는 막 자기 할머니랑 NC백화점 갔다가 저는 이제 미팅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막 반지 샀다 그래서 또 뭘 샀어? 엄마 일주일 동안 손가락도 창피해야 되네. 이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이렇게 세련된 반지를 사온 거 아니에요? 내 딸 기특해. 어머! 나 주책이야. 나 딸 자랑하고 있어. 아무튼 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오늘 약간 그 피부 윤광의 비밀이 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정샘물 스틱입니다. 이렇게 피부 윤광이 쫙 살아나는 그런 스틱이거든요. 수분 스틱이에요. 자,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새로 리뉴얼 된 거거든요?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인데 그전 거는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냥 좀 안 썼어요. 그냥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래스팅은 사실 초반에 딱 나왔을 때만 몇 번 쓰고 이렇게 화장대에 고이 모셔놨다가 최근에 이사할 때 발견해가지고 버렸었는데요. 이거 리뉴얼 된 거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비건으로 바뀌면서 성분도 바뀌고 뭐 텍스처도 좀 바뀌었는지 그전 거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해졌어요. 제가 수부지인 거는 참고해주세요. 네모난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쫀쫀한 면으로 그냥 두들겨 발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스펀지가 머스테브 스펀지거든요. 저는 아주 손쉽게 쿠팡에서 샀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샀을 거예요. 이렇게 짠짠하게 베이스가 아주 촉촉촉촉 먹는 스펀지예요. 오늘은 눈썹 먼저 그리고 정체모를 블러셔를 칠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 단계가 뒤죽박죽할 것 같은데 저 약간 메이크업 순서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하던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메이크업 영상 보시면 순서가 진짜 지루할 만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제 메이크업 영상을 보셨을 때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팝컨실러로 잡티 좀 가려줄게요. 블러셔 막 얼굴에다가 문대야 되는데 잡티가 너무 많이 있으면, 특히나 이런 붉은 잡티 있으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이건 네케르 블러셔고요. 스위트니스 로즈라는 컬러인데요, 보시면은 진짜 딱 그 장미 컬러예요. 생장미 같은, 빈티지한 장미 같은 그 어딘가에 있는 그런 오묘한 색깔의 채도 있는 로즈 블러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해서 희망찍한 블러셔 방법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요 정도 컬러를 소화해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보드라운 핑크 컬러를 같이 믹스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데일리하게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블러셔를 섞어야 돼. 인생은 대충 살자. 제이미처럼 묻혀서 같이 섞어버려. 여기다 이렇게 하트 바깥쪽으로. 아이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바르고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스펀지에 여러 면들을 사용해서 해줘야겠어요. 이거 약간 스펀지 한 곳에서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진해지니까. 이거 맞아? 망했어. 망했어요. 다시. 아, 짜증나. 진짜 짜증나. 어떡해. 블러셔 밀착력이 너무 좋아.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예쁜 건 모르겠고 빨개요. 어떻게, 제가 한번 블렌딩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뭔가 여리여리하지 않나요? 애써 웃어보기. 일단 희망을 버리지 않고 쿠쉐딩 먼저 해준 다음에 생각을 천천히 해보자고요. 저 지금 쿠쉐딩 하면서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메이크업을 성공할 수 있을지 경우의 수를 돌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성공할 수 있을까? 욜락의 시뮬레이션 돌리는 중. 몰라. 제가 이렇게 하고 울먹 브라운이라고 불리는 코코아 베이지 섀도우를 사용을 할게요. 이 브라운 컬러로 살짝 음영만 잡을게요. 잠시만, 나 이거 어떻게 성공하지? 할 수 있어. 나 누구지? 너 누구야? 너 제이미폴 아니었니? 할 수 있어.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자글자글한 예쁜 펄땡이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멜리 건데 핑크펄이 아주 자글자글하게 예쁘게 올라오는 펄이거든요. 그거 내가 나중에 이 메이크업 아니고 딴 데다가 제대로 써볼게요.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상해서요.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싶은데 혹시 시켜주실 분 계신가요? 눈물의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제이미는 애교살에도 한번 발라본다. 아니야,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점점 얼굴이 부어오르는 애 같아도 저는 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터도 할 거야. 글린트 하이라이터 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밀키문 컬러고요. 쿨톤들 하이라이터인데 유니크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핑크 빔이 나오는 하이라이터입니다. 립을 바로 발라. 이거 립 라이너인데 이게 립라인 딱이 좋거든요. 그리고 바로 삐아 신상 틴트를 발라주는 겁니다. 이거는 비 로지 컬러예요. 이거 한번 발라봐야겠어. 괜찮은지. 여러분 많이 양호해졌어요. 지금 립 바르니까 그래도 볼만해지죠. 아까 자신감 여기 바닥에서 한 5% 정도 있었다면 지금 자신감 한 40% 정도까지 올랐어요. 충분히 만족해 이 정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필 받았으니까 아이라인 음영도 한번 넣어볼까요? 세피하고요. 약간 이런 투명한 브라운빛의 섀도우입니다. 꾸안꾸에 좋은 브라운이에요. 진짜 얇게 쌍꺼풀 라인에만 음영을 살짝 얹는 거죠. 이렇게 눈꼬리 부분에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거미다리 속눈썹 아시죠? 제가 몇 번이나 소개해드렸던 톡톡 래쉬입니다. 틱톡 래쉬 말고 톡톡 래쉬고요. 그리고 얘는 띄엄띄엄 붙여야지 자연스럽고 눈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띄엄띄엄 붙이도록 할게요. 근데 좀 오늘 열나 망할 줄 알았는데 나름 폭망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이거 오늘 미우들한테 투표 받아야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도 붙였거든요? 이제 여기서 컬러그램 라이너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 20%랑 70% 이렇게 해서 진하기가 다르거든요? 제가 되게 자주 사용했던 빈토 라이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붓펜 라이너처럼 진한 게 아니라 음영을 넣어줄 수 있는 묽은 색깔의 라이너입니다. 먼저 20%... 아, 왜 굳었을까? 별게 다 안 도와주네 진짜. 아, 나온다. 휴! 다시 먼저 20%로 애교살을 살짝 잡아줄게요. 이 경계가 앉아있는 이 이상한 블러셔랑 이 애교살 눈의 음영이랑 구분이 안 가가지고 내가 내 눈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좀 더 진한 70%로 꼬리를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울먹 느낌을 주기 위한 마지막 코스인데 이거 빈티지 발렌타인이라고 제가 저번에 했던 울먹 메이크업에서도 사용했던 섀도우예요. 이 메이크업 했을 때 메인으로 사용했던 섀도우인데요. 이거를 오늘은 삼각존이랑 눈 아래 언더 속눈썹 부분에만 살짝 사용을 해줄게요. 하, 저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힘을 좀 내고 자신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뭐를 찍고 있는지 무슨 말을 입으로 내뱉고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빈티지 발렌타인 섀도우까지 하는 단계가 오니까 그래도 조금 예뻐 보이긴 하네요, 메이크업이. 마스카라를 일단 경건한 마음으로 한올한올 좀 컬링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하는 클리오 마스카라입니다. 낱개 속눈썹을 붙여도 뭉치지 않는 가라가라 마스카라 가라가라 확 갇혀 가라가라 확 갇혀.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아주 노인정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데 크라의 가라가라 확 갇혀 가라가라 확 갇혀. 이거 모르시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눈물 코코 글리터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이거 디어에이 글리터거든요? 눈 밑이 아주 초롱초롱해지는 글리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 찍어줄게요. 이거는 엔젤 블러드라고요. 아멜리에서 나온 품인데 핑크 색깔 빔이 이렇게 뿜뿜 나오는 오묘한 하이라이터 겸 섀도우예요. 이거를 저는 피부 광날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핑크 빔을 이렇게 내줄 거예요. 예쁘죠? 코에도 한번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성공한 것 같지 않나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가라가라 화카초 가라가라 가라가라 화카초.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이 끝입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네요. 이 사진대로 했는데 제가 재해석하긴 했거든요. 여기다 막 원래 추가를 하고 싶긴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 딱 블러셔 바르고 블렌딩 할 때는 아 영상 이제 그만해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막 여러 가지 얹으니까 나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귀신 작전을 쓰고 싶네요. 나만 죽을 수 없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으니 여러분 오늘 댓글에 한번 우리 싸워볼까요? 제이미 포유 뷰튜버 그만둬야 된다 1번,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 2번. 저는 2번에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선택은?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제발 좀 정상적인 메이크업 들고 올게요. 그러면 우린 안녕.